부녀회장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사주에 큰 별이 보여요. 큰 별이 보이고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지만은 나랑 부딪히는 세력도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한일TV의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네. 블라인드 사주 시간입니다. 네, 블라인드 사주. 네. 엄마가 이제 부녀 활동을 하시는데 부녀회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부녀 회장님이 네. 좀 궁금하시다고 부녀 회장님이 네 한번 여쭤봐 달라고 하셔서 본인의 사주를 네 근데 보통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자기의 이렇게 뭔가 사생활적인 게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뭔가 자기 삶에 대해서 프라이버시가 강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너무 힘든 상황이거나 네. 둘 중에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후자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생년월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생년월일은 공수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부녀회장님 어머니 부녀회 활동을 많이 하나요? 좋네. 오 부녀회장이다. 부녀회장을 하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큰데 이분이. 자 일단은 이 이제 공수를 조금 받아보니까 자, 지금 뭐 구설수가 많이 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구설수가 많이 도는데 이게 문 밖의 일이 아니라 문 안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녀회를 만약에 구성하고 있으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금 뭐 내 그 명예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지금쯤 뭐 부녀회장은 뭐 주기적으로 선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다시 뭐 선출을 하게 된다면은 좀 잡음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일단은 외부적으로는 그런 게 보이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은 자녀분들 때문에 좀 소갈이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집안 내 쪽으로는 소갈이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올해 뭔가 좋은 일도 아까 이제 깃발을 뽑았는데 이게 뭐 이런 깃발은 뭐 아무한테나 나오는 깃발이 아니에요. 사실상 아무한테나 나오는 깃발이 아닌데 올해 좋은 일도 굉장히 많았고 그에 비해서 좋은 일에 비해서 안 좋은 부분도 내 흉도 같이 잘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길과 흉이 같이 따르는 형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실적으로 부녀회장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사주에 큰 별이 보여요. 큰 별이 보이고 이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녀회장을 뭐 하신다고 했지만 시적으로는 나랏밥을 먹는 사람이고 부녀회 이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는 사람이에요.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고 부녀회 요거 가지고는 안 돼. 만약 부녀회 쪽으로 갈 것 같으면은 나중에 그 동사무소 뭐 이렇게 하는 동사무소 회장 정도는 하나 동 정도는 다스려야 되는 그런 팔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방골 기질도 굉장히 강해요. 방골 기질이 뭐냐면은 내가 불의를 못 참는 거 있죠. 내가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옳지 않은 일이다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이거를 뭔가 개혁하고 개척해 나가고 그런 이제 방골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지만은 나랑 부딪히는 세력도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좀 그런 거를 조심을 하셔야 된대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반대 세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망신살이 많이 뻗치는 해예요. 그러니까 크게 분란을 만들면 안 돼요.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해야 되고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큰 흉이 안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올해 만약에 이런 것들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면은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파지게 된다. 왜냐면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평소에 이렇게 해왔던 일 중에서 이거는 남들은 모르겠지 하면서 했던 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내가 망신살이 뻘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 남은 하반기에 뭐 지금 이제 돌고 있는 구조주를 좀 잠재우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비밀이 없어야겠다. 무언가를 일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안에서 뭐 이렇게 금전적인 것도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고 어디 나가게 되면은 단체적인 그런 스케줄도 잡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있어가지고 그런 공적인 공신력을 띄어야 된다. 남들이 본 앞에서 다 해라. 뒤에서 내가 뭔가를 하게 되더라면은 내가 잘못했든 잘했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항상 구설수가 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그런 거 운기를 올해 하반기라도 운기를 좀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이분이 네. 부녀회장 분이 아니고 그 추미애 아, 추미애 장관님이십니다. 장관님. 네. 그래서 아들 문제 때문에 자제분들 때문에 소갈이 할 일이 있다. 아들 문제 때문이라면 지금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님이 이 운기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형국을 줄 거는 줘야 돼요.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큰 화를 면해요. 제가 그 속속끼리 전후 사정은 잘 모르지만 지금 뭐 양측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기운상으로는 그래요. 내가 이제 살을 주고 뼈를 치야 되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잃을 거는 잃고 얻을 건 얻어야 돼요. 근데 양쪽에 둘다 지려고 하면은 가랑이가 찢어지는 형국이다라고 하시니까 아무튼 뭐 운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네요. 뭐 일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크게 길게 갈 일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올해 연말 안에는 무조건 정리가 되겠다라는 말씀도 하시네요.